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번식한 물고기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물고기 있죠? 이게 아프리카의 고대어인 폴립트루스인데, 그 폴립트루스도 종류가 많아요. 10종류가 넘거든요. 근데 얘네는 야생에 존재하는 종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를 교배를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물고기 쪽에서는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엔드리캐리라는 어종이랑 그 다음에 라프엔이라는 어종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교배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는 이 두 종류를 교배해서 하이브리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겨우겨우 번식에 성공을 해서 이제 고작 세 마리를 살렸어요. 이거랑 어디 지금 저 뒤에 구석 어디에 지금 조그만 거 한 마리가 짱 박혀 있는데, 제가 겨우 힘들게 세 마리를 건졌거든요. 치어는 몇백 마리가 나왔는데 세 마리 살더라고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서로 다른 종류를 교배했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못 본 완전 다른 특성을 가진 물고기가 나와요. 얘도 지금 저는 이제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지금 처음 뽑아보는 거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태어난 애들,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 안전 사이즈까지 자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물고기가 수정이 잘 안 돼요. 원래 물고기는 알을 낳고 거기에 수컷이 정자를 뿌리면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외관상 비슷한 물고기라도 번식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 산란 환경을 맞춰가지고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은 날짜에 산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암놈이 발정이 나고 수컷이 이제 산란 행동을 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암수의 산란 이제 성숙도가 서로 다른 종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숙도가 달라서 진짜 부화나 수정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는 거의 2-300마리 정도의 알이 나오고 치어도 어느 정도 부화를 했는데, 난질이라고 해서 알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겨우 3마리 살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어종들은 더 만들기가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도 높고. 근데 이번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종업발도 좋은 게 있고 어제 겨우 3마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만큼 이제 자라난 거고, 이후에도 오늘도 지금 알을 낳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살려서, 뭐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를 할 때 살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얘네를 많이 살려서 이거를 이제 성어까지 키워서 얘네끼리 번식을 하면 그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같은 배에 애들끼리 번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근친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다른 이제 두 쌍의 어미에서 이제 앤드리 한 쌍, 이제 그 다음에 라프엔 한 쌍을 이제 모아가지고 라프엔 앤드리 1, 라프엔 앤드리 2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계열의 이제 새끼를 낳게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나중에 만나게 해서 이거를 고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1차적으로 결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라프엔이랑 앤드리캐리를 하이브리드란 건데, 딱히 이름이 없는데 뭐 제가 지금 만든 거니까 뭐 제가 뭐 대충 유통하기 전에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아서, 절반은 피가 이제 앤드리캐리다 보니까 하프앤드리라고 지금 이름을 생각해 놨거든요. 여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분간은 안 팔고 제가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품종을 하나 만들게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뭐 이 치어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한 5cm 정도 자라면 아마 외관상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앤드리캐리라는 물고기는 이제 검은색 밴드가 굉장히 이쁜 물고기고, 라프엔이라는 물고기는 그 녹색 색깔이 굉장히 이쁜 편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특성을 합쳐서 이제 선별을 하다 보면은 서로 장점만 합친 애들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를 이제 또 선별을 해서 또 번식을 하고, 얘네가 번식을 할 때까지 자라려면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품종을 안정적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시장에 유통을 하려면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계산상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너무 오래 걸리고 가성비가 안 좋은 일인데, 그래도 어제 물고기 어제 평생 키울 건데 빨리 시작해 놓으면 언젠가 결실을 보지 않을까 해서 요즘 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품종 개량 하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튼 얘는 그렇게 해서 나오네요. 이제 4-5년 정도 후에 국내 시장이나 외국 시장에서 하프엔드리라는 이름으로 유통을 하려고 이번에 만든 개체예요. 품종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품종 설명을 하느라 이 종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빼먹었는데, 이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 물고기는 이제 고대어인 폴립트루스라고 하고요. 이름처럼 고대어예요. 공룡시대 때부터 살았던 물고기인데, 재밌는 게 얘네가 물고기와 양수류의 중간 단계쯤에 있어요.
이제 진화 단계 중간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원래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얘네는 못 쉬어요. 원래 물고기가 부레를 이용해서 이제 중심을 잡고 뭐 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얘네는 그 부레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 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공기 중에서 숨을 쉬어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서 숨을 쉬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숨 쉬려고 계속 수면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조그맣고 귀여운 물고기들은 올라가면은 이제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천적들한테. 그래서 이제 몸이 약했던 이제 치어시계에만 물속에서 호흡을 하려고 이 외버가미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양서류한테 나오는 뭐 도롱뇽, 영원 이런 애들한테 나오는 특징인데 이 외버가미가 있고요. 참고로 이 외버가미는 어렸을 적만 있는 거라 이게 물고기 크기가 큰데 외버가미가 크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데 빨리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버가미가 긴 애들은 건강하고 우수한 개체로 쳐줘요. 보통 폴립트루스에서는. 그리고 고기가 작은데 외버가미가 없다 그러면 나이는 많은데 이제 성장을 제대로 못한 걸로 보고요. 보면 지금도 앤드리케리와 라프라디의 중간 단계라는 느낌을 조금 주는데 이 무늬 패턴이나 나오는 형질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원래 이 폴립트루스라는 물고기는 번식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대부분 시장에 유통되는 건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호르몬제를 써서 번식이 되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를 써서 번식을 하면은 관상적으로 치는 그 장점으로 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줄어요. 그래서 체형이 무너진다든가 뭐 발색이 좀 그렇다든가 등핀이 구불구불하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산란만 하려고 좀 고집을 하는 편인데 그럼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 버려요. 진짜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번식 시즌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아니면 번식을 잘 못 시키고요. 근데 이번에 좀 고집을 부려서 만든 애들이고 이번에도 자연산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 고정만 잘하면은 정말 우수한 개체로 자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고기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품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첫 그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여튼 얘들한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 직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브리더거든요. 생물을 이제 부화하고 고정을 하고 뭐 더 우수한 개체를 더 많이 뽑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수족관 사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그래도 전문적으로 남들이 못하는데 제가 하는 분야를 따지자면 저는 브리딩이라 이런 거 만드는 모습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몇 가지 번식을 더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영상 안 올리는 동안 진짜 번식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